추운 겨울 생각나는 간식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겨울 간식 많죠. 호떡도 있고. 얼마 전까지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릴 적에는 그런 거 좋더라고. 그 인행 진행이라고 식빵에다가 그 우리 함께하는 그 아이스크림을 잔뜩 발라가지고 아 그렇게 먹으면 참 좋더라. 특대 방어빵 같은 거 그런 거 없나? 막 이렇게 특대 방어 막 이렇게 들고 거그작. 자윤국 씨는 먹을 거 얘기할 때 제일 행복하긴 해요. 오늘은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그 음식, 요즘 가장 핫한 겨울 간식 새끼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제주시 시외 버스 터미널인데요. 아니 맛집도 많아요. 맞아요, 터미널 맞아요. 그렇죠. 식당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커피 향도 나고. 어이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와, 여기 지금 네. 제가 지금 붕어빵 집에 찾아왔는데 네. 아유, 보니까 제가 원하는 특대 방어, 특대 방어가 아니고 특대 붕어죠. 그거 드릴까요? 이만큼. 요만한 게 있나요? 진짜 붕어빵이잖아. 여기엔 평범한 이 붕어빵에 비밀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선 무려 8가지의 맛의 붕어빵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주세요. 8가지 다 주세요. 8가지. 다 드리도록 종류별로 다 시켰습니다. 8가지. 네, 알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주문과 함께 각종 재료를 넣은 붕어빵이 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 붕어빵? 여러분. 와, 그래? 아, 지금 저게 다 종류가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통화에다가 이렇게, 난 이렇게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 이 테두리. 맞아, 맞아, 맞아. 있어. 저거 난 이 테두리 먹는 맛이 또 있죠. 그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햄이 들어있어. 우와. 스마일. 야, 치즈 보세요. 와, 치즈에다가 지금 햄이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햄치즈. 햄치즈 붕어빵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 언제까지 늘어날 건데? 붕어빵으로 면치기. 면치기가 가능하다니. 붕어빵으로 면치기를 하다니. 응? 자, 다음은 지금 뭔가 심상치 않죠, 지금? 색이 뭐가 달라요? 자, 심상치 않은 색이 그냥 겉을 지금 물들이고 있는데 향은 매콤한 그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진미채 반찬의 향이 싹 도는데 그냥 진미채로 비교해도 되는 그런 향이 나요. 뭔가 고추장 소스 같은 느낌도 나고. 뭐가 식사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 뭐가 들어간 거예요? 네, 강렬함이 올라옵니다, 이제. 와, 맵찔이들은 조심하게, 조심하게. 불닭. 많이 끓네. 불닭. 이게 불닭이네. 오, 저 좋더라고요. 신선합니다. 야, 정말. 오, 아이들을 가르는. 그게 재밌네. 오유, 오, 콘치즈도 보이고. 와우, 와우. 계란빵이네, 이제는. 오. 맛별로 다 먹으면은 간식이 아니라 그냥 식사 한 끼로 해도 되겠는데요. 잘못 먹으면 또 이만 다 돼요.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붕어빵 8마리 모두 클리어. 소화도 시킬 겸 이번에는 먹거리 천국 동문시장으로 향했는데요. 아, 이곳엔 시장. 어떤 간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즘에 시장도 맛집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베이커리인가요? 뭐 저는 디저트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다 빵밖에 없는데? 아, 디저트 종류의 빵이죠. 디저트 네. 종류의 빵이다? 네네. 소금빵을 이용해서 만드는 아이스크림. 소금빵을 이용한 아이스크림? 예, 네, 아이스크림 디저트. 소금빵은 약간 짭짤하죠. 그렇죠. 소금이. 아이스크림 달콤하죠. 그렇죠. 단짠의 극강의 조합이라. 단짠을 잘 볼 수 있네요. 소금빵과 아이스크림의 콜라보는 SNS에서도 인기였는데요. 저는 저게 아까 뭔가 했는데 소금빵이었군요. 지금 겨울인데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추울 땐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해서. 역시 배우신 분이에요. 추울 땐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는 거지. 네. 계절이 무슨 상관인가요? 추울 땐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거든요. 추운 겨울 먹는 아이스크림. 야, 이게 바로 인행 진행이죠. 캐릭터 같은데. 왜 타이어 유령 같기도 하고. 뭔가 울라프. 야, 눈사람. 저거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빵이랑 같이. 소스처럼 이렇게.
역시 아이스크림은 겨울이지. 지금 관광객분들 패딩 입고 다니시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저는 밖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와,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빵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단짠 단짠. 부드러운데 또 빵은 쫄깃쫄깃하니까 또 식감이 좋고. 분명히 추울 텐데. 아, 춥긴 추웠어요. 이가 많이 싫으셨을 것 같아요. 시원하고 딸짝지근함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어집니다. 겨울의 낭만이 가득한 두 번째 간식도 클리어. 4시가 다 돼가는 오후, 이번엔 신제주로 향했는데요. 세 번째 간식은 바로 호떡입니다. 어 저기는 호떡인가요? 호떡 굽는 냄새 맡고 지금 줄 서게 마련인데. 요즘에 되게 핫한 여러분, 곳입니다. 저기. 아~ 오픈하기 전에 이미 줄 섰어요. 호떡집에. 드디어 오픈 10분 전. 어느덧 제 뒤로도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 형제인가 봐. 네. 누가 여기 당연히 여기가 형이겠지. 네. 어디서 왔어요? 그 함덕에서 왔어요. 뭐? 네. 와, 이렇게 줄 서서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아. 네, 좋기도 하고. 예. 네, 소문난 호떡이니까. 네. 아, 기대감이 좀 넘치죠? 제 뒷손님은 서귀포에서 왔더라고요. 야. 지금 오픈하자마자 와서 줄 섰는데요. 40분 기다렸습니다. 오늘 내로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다 보니 드디어 거의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아니 지금 해 떨어졌어요. 네 사장님. 해 떨어졌어요. 올라가지고 우리 돈으로 꺼주러 왔습니다. 네. 지금 보통 하루에 몇 개 정도 판매하세요? 대략 한 350개 정도. 350개.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일반 숙성은 같이 거친 게 아니고 발효 식품이기 때문에 네네. 더 맛있어요. 아, 발효가 잘 돼 있어서. 발효. 여기 보니까 저기 뽀글뽀글뽀글뽀글 네. 막 올라와요. 이제 꿀과 특제 파마산 치즈까지 뿌려주면 완성. 5시에 오픈한다 그래서 저희가 4시에 왔거든요. 그래서 좀 방심을 했어요. 솔직히 진짜. 지금 6시입니다. 정확히 6시. 1시간 만에 호떡을 내 뿜에. 와. 그런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겨울 간식은 추울 때가 더 맛있다. 추워요. 긴 시간을 기다려 어렵게 획득한 호떡. 길었던 줄만큼이나 호떡의 치즈도 쫙쫙 늘어났는데요. 아, 맛있다. 특히 호떡은 일단 그 반죽향이 굉장히 구수하고 되게 좋아야 돼. 그리고 이 기름진 이 향과 기름과 굉장히 잘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고소하니 고소하니 반죽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호떡은 역시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죠. 치즈도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 맛있다. 뒤에 짭짤하게 다가오는 이 파마산 치즈의 향이 굉장히 좋네요. 와,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지금 뒤에 줄 선 분들 너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냥 하나 두 개만 딱 사서 빨리 뒤에 분들 양보할 걸 8개나 사버려가지고. 와, 이거 기다리는 행복이 있어요. 먹으니까 행복해지네요. 그 한 시간 기다린 게 싹 잊혀집니다. 맛있네요. 유명한 이유가 있어. 집에 가서 먹으려고 많이 주문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호떡을 또 저렇게 먹을 수 있네요.